미나상 곤니치와 노마다 데스. 안녕하세요. 노마다 투입니다. 노마다의 지구촌 마실 이야기 시즌 3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시작합니다. 노마다의 지구촌 마실 이야기 시즌 2를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마친 뒤 불과 한 달 만에 일본에서 시즌 3를 시작합니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계절적으로 여행하기 좋은 봄철이라서 이번 여행은 일본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이전과 달리 자동차 없이 일반 자전거만을 이용합니다. 이 자전거 여행을 위해 그동안 자전거 동호회 마마팀 회원님들과 자전거 여행 고수님들로부터 자전거 포장 및 정비 방법을 익히고 도움도 받았습니다. 아내의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 춘천에서 부산까지 버스로 이동한 다음 배편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곳 중 하나인 후쿠오카에 입항하는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오랜만에 들른 부산에서는 영도와 국제시장 등을 돌며 잠시나마 부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출장과 단기 여행으로 세 번 다녀온 적은 있지만 후쿠오카는 처음입니다. 이번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일본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지구촌 여러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각 나라마다 환경이 다르고 입국 과정이 다양하다 보니 늘 예상치 못한 소소한 문제들을 부닥치게 됩니다. 이번 일본 입국 과정에서도 비지 재팬 웨이브에 문제가 있어 가까스로 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잘 부탁합니다. 이리 와. 여기 또 보니까 또 새로운데? 그래. 저기 엄마야. 학교는 잘 마쳤어? 끝났어. 와, 좋겠다. 내가 사먹을게. 자전거 주차장입니다. 일본에서는 자전거도 이렇게 유료로 주차를 해야 되네요. 어제 저녁에 주차를 해놓고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24시간에 1,000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주차 머신에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천원 동전. 23? 자전거 번호를 먼저 누르고 누르고 정산, 정산 누르고 코인 넣고. 그러면 자기 자전거가 그러면 풀렸어요. 자전거도 반드시 이와 같은 거치대에 유료 거치대에
거치를 해야 하네요. 자전거 주차에도 꽤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하나를 건너서 나카시마로 들어갑니다. 그 유명한 라면집이야. 이즈란 본사. 후쿠오카, 일본 후쿠오카 최고의 라면집이랍니다.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서 손님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24시간 영업을 하네요. 일본어로 된 안내판을 카메라로 찍어서 번역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래? 하카타 캐널시티. 여기가 만남의 장소? 핫플레이스? 그런 것 같아요. 30분 기다려봐. 부산 맞네. 시장조차 들어가. 도 데스까? 이쿠라 데스까? 29,000원. 가까이 됐으네. 2,900원이죠. 하이. 가까이 됐을까? 2,900원. 29,000원. 이게? 시장 조사 나선 노마다 투입니다. 이거 라면인가? 진짜. 7,000원. 오마이. 12,200원. 얘네는 명란을 참 좋아하더라. 점심 식사 중이야. 점심 식사 중. 안녕하세요. 게스트하우스 야스라기입니다.
우연히 예약을 하고 왔는데 주인이 한국 분이시네요. 아무리 외국어가 돼도 한국인을 만나면 참 반가워. 마음이 편안해져. 소개하겠습니다.